매달리기 대장 박쥐 동굴 속의 잠꾸러기 살금살금 박쥐를 만나러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쉿! 동굴 주인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조용히 해야 돼요. 동굴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박쥐는 낮에는 쿨쿨 잠을 자고 어두운 밤이 되면 먹이를 찾아 밖으로 나와요. 박쥐는 날개가 달린 포유류예요. 포유류 가운데 날개가 있는 동물은 박쥐뿐이랍니다. 어둠 속의 잠꾸러기 박쥐는 어떤 동물일까요? 날개 달린 쥐라고요? 날개를 활짝 펼친 박쥐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박쥐의 몸은 크게 머리, 몸통, 다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에는 다른 포유류들과 마찬가지로 털이 나 있고 양쪽으로 크고 긴 날개가 있지요. 내가 유명한 건 이 날개 덕분이에요. 날개 달린 포유류는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이니까요. 다섯 개의 뒷발가락 끝에는 긴 발톱이 나 있답니다. 발톱은 천장에 매달리기 좋게 갈고리처럼 생겼어요. 박쥐의 큰 귀는 소리를 모아서 듣는 데 도움이 되고 날카로운 이빨은 먹이를 먹는 데 그만이랍니다. 어둠 속 사냥의 비밀. 박쥐는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사냥을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초음파에 있어요. 초음파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인데 박쥐는 초음파를 내보낼 수 있어요. 들리는 소리로 봐서 바로 앞에 나방이 있구나. 박쥐는 초음파를 쏜 뒤 물체에 부딪혀 다시 되돌아온 소리를 듣고서 물체의 위치나 생김새 등을 알아낸답니다. 박쥐가 어둠 속에서도 사냥을 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죠? 뛰어난 사냥꾼 박쥐. 자, 이제 슬슬 먹이 사냥을 나가볼까? 해질 무렵이 되면 박쥐들이 천천히 움직일 준비를 해요. 보금자리를 나온 박쥐들이 먹이 사냥에 나서는 거예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세상은 박쥐들의 먹잇감으로 가득해요. 그렇다면 박쥐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대부분의 박쥐는 곤충을 먹고 살아요. 밤에 날아다니는 곤충은 모두 박쥐의 먹잇감이 된답니다. 나방이나 모기, 메뚜기는 박쥐가 특히 좋아하는 먹이에요. 나는 사람들에게 해로운 곤충을 잡아먹어요. 조금 징그럽게 생겼다고 박쥐를 미워하지 마세요. 박쥐는 사람들에게 해로운 곤충을 먹어치우니까요. 박쥐가 좋아하는 먹이. 대부분의 박쥐가 곤충을 먹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모든 박쥐가 곤충을 먹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박쥐들은 과일이나 꽃, 나뭇잎을 먹기도 하고 또 동물의 피를 빨아먹기도 하지요. 과일을 먹는 과일 박쥐는 열대 지방에 살아요. 과일 박쥐는 과일을 먹거나 과일 속에 이빨을 찔러 넣고 과일즙을 빨아먹지요. 과일즙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 또 꽃 속에 있는 꿀을 먹고 사는 박쥐도 있어요. 꿀은 나비와 꿀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가 하면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박쥐도 있지요. 이 밖에도 물고기를 먹는 박쥐, 쥐와 같은 작은 포유류를 잡아먹는 박쥐도 있답니다. 여름에 새끼를 낳아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박쥐도 새끼를 낳기 위해서 짝짓기를 해요. 여보,
이제 우리도 새끼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귀여운 새끼를 낳도록 합시다. 늦가을이 되면 짝짓기를 하는 박쥐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짝짓기가 끝났다고 해서 새끼를 금방 낳는 것은 아니에요. 짝짓기가 끝나고 나면 박쥐들은 바로 겨울잠을 자야 하거든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어요. 아, 잘 잤다. 이제 슬슬 움직여볼까? 박쥐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면 그때부터 암컷의 몸속에는 새끼가 자라기 시작해요. 새끼 박쥐는 여름에 태어나지요. 오, 예쁜 내 아기. 나를 꼭 닮았구나. 가을에 짝짓기를 한 박쥐가 다음 해 여름에 새끼를 낳는 것은 먹이가 될 곤충들이 여름에 아주 많기 때문이지요. 새끼를 잘 기르려면 먹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미젖을 먹고 자라요.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어미들은 한 곳에 모여들어요. 어미는 한 번에 보통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갓 태어난 새끼는 어미에게 달라붙어서 어미의 젖을 빨아요. 이것이 바로 날개 달린 박쥐가 포유류에 속하는 까닭이랍니다. 포유류는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을 말하지요. 태어난 지 일주일쯤 지나면 새끼의 몸에서 털이 나고 조금 더 지나면 새끼는 혼자서 나는 연습을 해요. 한 달 뒤에는 어미만큼 자라지요. 새끼는 이제 어미 곁을 떠나 혼자 살아가야 한답니다. 박쥐들의 보금자리. 박쥐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주로 살아요. 오래된 집의 처마나 나무 구멍, 바위 틈새와 같은 곳에 사는 박쥐들도 있지요.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박쥐들의 천국은 역시 동굴 아니에요. 동굴은 온도와 습도가 딱 맞아 살기에 아주 좋아요. 동굴 안은 햇빛이 들지 않아 식물이 살 수 없고 식물이 없는 곳에서는 동물들도 대부분 살 수 없지요. 그래서 동굴에는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살 수 있는 작은 곤충과 미생물만이 박쥐와 함께 살고 있답니다. 겨울잠을 자요. 박쥐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에요. 먹잇감이 줄어드는 늦가을이 되면 박쥐들의 겨울잠이 시작돼요. 자, 몸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니까 모두들 모여봐. 박쥐떼가 함께 모여 잠을 자는 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날개로 이렇게 몸을 감싸면 혼자서도 잘 수 있어. 박쥐는 겨울잠을 자는 동안 가끔씩 깨어나 활동을 해요. 겨울잠을 자다가도 날씨가 추워져 온도와 습도가 달라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하지요. 또 박쥐는 가끔 잠에서 깨어나 곤충들을 잡아먹기도 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겨우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몸속에 모아둔 영양분으로 살아간답니다. 우리도 박쥐예요. 흡혈박쥐. 박쥐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쥐를 동굴에 살며 피를 빨아먹는 동물쯤으로 알고 있지만 전 세계에 있는 박쥐들은 그 수와 종류가 무척 다양하답니다. 그 가운데 흡혈박쥐가 있어요. 피를 먹는다고 해서 흡혈박쥐라고 부르지요. 주로 중앙아메리카나 브라질, 칠레와 같은 곳에서 볼 수 있어요. 흐흐, 오늘은 어떤 녀석의 피를 먹어볼까? 흡혈박쥐는 앞니로 동물의 살갗을 물어뜯어서 피를 핥아먹지요. 조금 으스스한 건 사실이지만 흡혈박쥐는 소, 말, 돼지와 같은 가축의 피를 먹을 뿐
사람의 피는 먹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은 사람을 공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기도 하지요. 흡혈박쥐가 다른 박쥐와 다른 점은 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발로 땅에서 걷거나 뛰어다닐 수 있답니다. 흡혈박쥐는 박쥐들 가운데 가장 재빠르다고 알려져 있어요.